여기는 원래 스네이킬의 러닝 트레일인데요. 스키를 신고, 그러니까 세미 백컨트리 스키를 신고 겨울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트레일을 만드는 중입니다. 지금 이렇게 자욱들이 나 있는 거는 사슴들도 저희가 여름에 산악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트레일을 이용을 합니다. 눈이 어제부터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아주 눈 다지기에는 딱 좋은 상황입니다. 아, 그러면 이런 코스를 한 1km 정도 가야지만이 루프 코스를 빠져나갑니다. 나무에 눈이 서복히 잘 내렸습니다. 이 루프를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길을 베타 루프래네요. 1km 200m. 그리고 썬드리 스키 앤 바이크 클럽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약간의 리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. 자, 비탈을 내려갑니다. 안 넘어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보겠습니다. 다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묵사화를 내놓고. 이게 조코 컨비니언스 앤드 가스테이션, 제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. 온 천지가 다 눈이군요. 자, 이제
약간의 비탈을 내려갑니다. 눈이 깊어가지고 스키가 잘 내려가지 않아요. 여기서부터 조금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여기서도 비탈인데 내려가기를 기원하면서 자, 보이시죠? 사이를 지나서 자, 비탈은 이렇게 해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이렇게 해서 아까 지나갔던 길을 만납니다. 밖으로 해서 여기를 내려온 겁니다. 여기는 고스트루프라고 작년에 새로 만든 트레일입니다. 지금 이 루프도 한 바퀴를 돌아서 발자국을 남겨놓습니다.
아휴, 약간 엉덩이가 볼 때 없이 올라가니까 힘들군요. 이렇게 눈을 스키로 다져놓으면 또 선디에 사는 펫바이크, 그러니까 겨울에 눈에서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. 타이어가 넓은 거, 그걸 가지고 또 여기 타죠. 거의 동물들도 감각적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걸 알아옵니다. 이게 사슴이나, 주로 사슴인데 토끼보다는 사슴이 낸 길인데, 이게 저희가 여름에 정리해 놨던 길이죠. 자전거를 타려고. 얘네들도 이 길을 아는 거죠. 거의 가끔가다 이렇게 삑사리가 나긴 하지만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.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노래방은 너무 잘 아는가.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.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. 야, 진짜 뭐 어제 저녁에 내린 눈들의 이 설경이, 하, 죽입니다. 죽여. 이거 뭐 가게하고 집 가까이에 이렇게 스네킬, 이름이 스네킬인데 요런 작은 동산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, 저희 가족한테는 축복받은 일이죠.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니까 천진난만한 소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눈을 누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
즐기고 있습니다. 스네킬에서. 거의 다 루프를 아이고, 넘어졌습니다, 드디어. 아! 이럴 때는 경사된 곳이 비탈이 스키 쪽이 비탈을 향해 가지고 일어나야지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일어나 보겠습니다. 자. 아이고, 뭐라지? 아이고, 이제 일어났네요. 여기서 잠깐 끄겠습니다. 역시 트레일이 편합니다. 비탈을 내려갑니다. 아, 살짝 비탈, 살짝 꿍. 여기에 휴식 의자가 있죠. 자, 보이죠?
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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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유, 뭐. 아이고, 이제 거의 하루가 아니지.